아, 천재, 독해와 장문이고요. 2단원이고, 본문사입니다. 본문사가 이제 시험 문제 덩어리가 나오네요. 자, 같이 가볼까요? Not until. Not하고 until이 나오면은 해석할 때 그냥 only after로 가시면 돼요. only after. 어제 직후에 이런 뜻이죠. with the baby. 그러니까 아기가 on my back. 내 등에 있는 상태죠. 등에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업고서 이런 뜻이에요. Did I take?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앞에 이제 not until이라는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이제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Did I? 나는 did I take a cab?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죠. 그리고 and buy 구입을 또 했던 것입니다. Powdered니까 어떻게 돼요? Powdered. Powdered인데 이제 가로로 되어져 있는 Powdered가 이제 가로로 되어져 있는 chicken droppings. 아, 닭똥을 산 거죠. 그죠? for fertilizer, 비료로서. 그 다음에 dig a hole, 구멍을 또 팠던 것입니다. on the spot, 그 지점에다가 어떤 지점이냐? mom had pointed out. 엄마가 이제 pointed out 해서 이제 가리켰던 곳이죠. had pp. 그리고 and moved the persimmon trees. 그 감나무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주목해야 될게 did가 나왔기 때문에 다 take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느낌은 이제 과거입니다. 여기도 take, dig 나온 거 보이고요. by 나온 거 보입니까? 보이죠? 네, move 나온 거 보입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칠한 부분이 다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 번 읽어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보장합니다. 보증수표. 시험에 꼭 나옵니다. 박스로 빡빡빡 묶어 새끼야. 100% 꼭 나와. 안 나오면 손에 장지죠. 지금 이제 시험 문제 요소가 여기 한 군데 다 뭉쳐 있죠. 또 찍어보면 이제 head pointed 같은데 어때요?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not until 부분만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잘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선생님만의 언어로 가르쳐줄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올래? 안 올래? 따라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같이 가볼까요? 설명.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죠. I didn't know 했어요. I didn't know the truth. 그 진실을 몰랐다. Until yesterday. 어제까지. 자, 이걸 이제 강조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강조구문인데, 이제 until yesterday를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그래요. 뭘 강조하려고 그래? Until yesterday. Yesterday가 좀 스펠링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D하고 A가 바뀐 듯한 느낌. 바뀐 듯한 느낌이 아니라 바뀌었네요. 이때 이제 until yesterday 하고요. 이게 강조가 되면은 not이 희한하게 같이 따라갑니다. 영어의 습관이죠. 해볼까요? 그럼 이제 강조구문 어떻게 하냐면 이제 it was 집어넣어야겠죠. it was 만들고 that인데 it was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not until이 들어가는 거죠. Not until yesterday. 이해됐어요? 그럼 that은 이제 위에 노란색 뺀거 나머지가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뭐가 들어갑니까? 이때 이제 I did know 하면 안 되죠. didn't에서 did는 왜 나온 거예요? 부정문 만드는 거 나온 거지. 시제는 원래 뭐였어? 과거 시제였으니까 그래서 new가 나와야 됩니다. new. I knew the truth. 이해됐니? 여기 두 번째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제 new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 나오는 거.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물어보고 싶은 게 it was를 뺄 때가 있어요. it was를 빼버립니다. it was를 빼는 순간 어떻게 해? 남는 게 뭐야? 앞에 not until이 나오고 yesterday까지 따라갑니다. 됐죠? 카마를 찍든 말든. 그 다음에 빈게 I knew인데 이렇게 I knew the truth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문장은 틀리죠. 왜? 맨 앞에 not이라는 게 이제 부정어가 나왔잖아. 영어에서 이제 부정어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문장이 이제 도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new를 갖다가 어떻게 고친다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갖다가 did I know로 고쳐야겠습니다. Did I know the truth?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 탄생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밑에 예문보다도 선생님이 적어준 심플한 예문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기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Did I? 여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자, I was surprised. 난 놀랐죠. When I had first bought the tree. 내가 처음으로 그 나무를 샀을 때. 또 과거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had BP죠. 샀을 때. I doubt it. 나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It could even grow. 그것이 자랄 수 있을까? But 하지만 when I dug it up이니까 이제 땅을 팠을 때죠. 그것을 갖다가 dug it up, 땅을 팠을 때죠. To move it, 옮기려고 했던 거죠. Its roots, 그의 뿌리가 had already become strong. 그러니까 이미 become strong, 굉장히 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땅을 판 시점은 과거네요. 땅을 판 시점은 과거인데, 그것은 이미니까 되게 이미 강해져 있었죠. 여기도 굉장히 시제가 복잡합니다. had bought 나오고, doubted 나오고, 그죠? 이건 이제 방금 산 거죠. 방금 산 거고. 여기도 시제 관계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이 과거 써도 상관없고요. 여기만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교과서 시제들이 조금 이상해요. 기기적인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뭐 왕이잖아. 그대로 승계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 나갑니다. I was impressed. 나는 이제 어때요? 아,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With this determination. With this determination이니까 이제 결정인데요. 뭐 식물이 무슨 결정하겠어요. 그죠? 단호함이겠죠. 투지라고 해둘까요? 나는 감동받았죠. 그 감나무 새끼의 투지에. 어떤 투지입니까? Survive. 생존하고자 하는 투지죠. In the cold earth. 그러니까 차가운 땅바닥에서 말입니다. 차가운 땅에서 말입니다. Did mom mean to give me the tree? 엄마가 의도한 것일까요? 그죠? To give me. 주려고 의도했던 것인가요? Me. 나에게. The tree. 그 나무를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렇게죠. I could watch. 내가 볼수 있기를 바랬던 볼수 있는 것인가요? 목적이. 아, its branches. 그것의 감나무의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branches, multiply 번식하는 걸 보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and its trunk. 그 나무의 줄기가 thicken 강화되는 걸 보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 시험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 문장이네요. 일단 인상적인 게 mean to는 뭐뭐 할 작정이다, 의도다. 이거 so that 해가지고 목적 용법 쓰인 거하고 watch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목적보, 동사원형, multiply. 또두 번째 목적어가 is trunk고 두 번째 목적보가 thicken이죠. 동사원형 쓰인 거. 다 시험 문제죠. 선생님께 형광펜 칠한데 중요하니까 꼭 칠하면서 공부해. was it to tell? was it to tell? 그것은, was it, 그것은 to tell. 제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that if I wanted to see fruit. 만약 내가 그 과일을 보고 싶다면, I had to take care of it. 내가 그것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 그것은 뭐뭐 하는 것이었을까요? Was it true?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저한테 내가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싶다면 I had to take care of it. 그것을 보살펴야 된다는 뜻이었을까요? 의도 엄청 중요한 문장이죠. 전부 다 기억합니다. 외과리고 Very important. 자, 그 다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I felt attached. 난 느꼈어요. Attached니까 이제 부착되어 있는 걸 느꼈죠. 애착을 느낀 겁니다. To that tree, 그 나무에 대해서. My doubts, 내 의심이죠. 의심인데 이제 대시 동격이에요. 지금이다. It could ever, 이게 혹시라도, ever는 혹시죠. 혹시라도 bear fruit,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했던 것이 disappeared,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기도 엄청 중요하네요. 문법, 그죠? 위에서 중요한 건 뭐야? Attached, ED 나온 거 중요하죠. 여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 임마. 다음,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Remember 다음에 우리 이지할 시간에 배웠죠. ing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기억하냐? asking 물어봤던 걸 나에게. while 하고 한참 전에 말이야. 뭘? 뭐, 물어봤던 게 아니라 요청했던 거네요. 너는 기억하냐? 요청했던 걸.
나보고 한참 전에 to tell 말하라고 너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about mom 엄마에 대해서 that only I know 오로지 나만 알고 있는 대신 꾸며주는 게 뭐겠어요? 앞에 나오는 something이죠. about mom 같은 거 가로 점매면 대신 받고 있는 게 something이라는 거 보입니다. 자, 할 수 있겠니? 여기도 또 시험 문제죠. asking이 시험 문제죠. to ask냐 asking이냐 여기선 당연히 여러분 asking 하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기억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to tell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표현이에요? ask A to B의 표현입니다. 이때 어와이로고 점매세요. 이거 어와이로고는 이제 부사죠. 여기도 시험 문제 덩어리죠. 여기도 asking이냐 to ask 물어볼 수 있고 여기도 to tell이냐 telling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벌써 문제가 두 개 성립되네요. 오 잘해야겠죠. 다음 거 I told you 나는 말했다 너에게 I didn't know mom 나는 몰랐다고 엄마를 All I knew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was that 다음과 같았다는 거죠. Mom was missing. 엄마가 행방불명 됐다는 거. 엄마가 행방불명 됐다는 거. It is the same now. 그것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I especially don't know. 난 특히 모릅니다. Where she, her strength came from. 어디에서 그녀의, okay, 강한 힘이 came from 왔는지를 모릅니다. Okay. 쉽죠? Think about it.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Mom did things. 엄마는 did things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One person, 한 명의 사람이 couldn't do,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By herself,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그런 일들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두의 목적어에 해당하고 꾸며주는 말이 또 앞에 있는 things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Since she went missing. 시험지 또 나왔네요. 따라해볼까요? Since 과거 have pp. Since 과거 have pp. 시험지입니다. 왜요, 새끼야? 따라해. 노래처럼. Since 과거 have pp. Since she went missing. 그녀가 이제 사라진 후에 이래로. 그죠? 그녀가 이제 행방불명이 된 이래로. I have often thought. 나는 종종 생각해왔다는 거죠. Was I a good daughter? 내가 효녀였을까? Good daughter가 이제 좋은 딸, 효녀. Could I do? 내가 할 수 있을까? The kind of things? 그런 종류의 일들을 For my kids? 나의 애를 위해서 She did for me?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줬던?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Could I라는 것도 이제 그 현재적인 느낌이죠. 뒤에 게 이제 did가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이때 She did for me가 꾸며주는 게 앞에 있는 things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제 for my kids 가로점에 보면 확실히 she did for me가 things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관계에서 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야, 끝났네요. 길었다. 기지?